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너무 많이 출제돼서 하나하나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개념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이 개념만큼은 여기 있는 한 문장 있잖아요. 그래서 국민소득이 뭐냐, 뭐 국내 총생산이 뭐냐 하면 이 단어, 이 문장이 쫙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. 국민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까요?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.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국내 총생산, 영어로는 이제 GDP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뭐 기사라든지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. 우리 GDP에 대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위해서 이것도 꼭 외워둬요.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면 GDP예요. 여기부터 잠깐 보시면 예전에는 GMP가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거든요. 그래서 얘는 국민 총생산이에요. 근데 얘는 국내 총생산이죠. 우리나라 내에서 총생산하는 걸 측정하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국내 총생산 GDP 이걸 같이 외워두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GDP는 뭐냐? 일정 기간에 국민소득이라는 건 우리 소득이잖아요. 소득은 우리가 뭐 월급, 연봉 이런 것처럼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이 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, 이 최종이 정말 중요해요.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, 이 여섯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,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건 뭐예요? 재화가 아니에요. 우리 뭐 한자로 하면 용역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것도 생산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재화와 서비스, 항상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라는 거예요.